목적지까지 1.3km가 남았습니다. 1.3km가 남았는데 이제 목적지 도착하면 점심을 먹고 바로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5시간 반 안에 평택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또 바쁘게 가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좀 도착을 한번 해보고 밥을 먹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이제 주행 영상 잠깐 보시죠. 자, 신호 터졌습니다. 연비는 저 진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진짜. 뭐 이런 거, 진짜. 도착과 동시에 시동을 끕니다. 이렇게.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밥을 먹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자, 밥을 먹고 출발합니다. 평택까지 또 더 안전하게 연비 잘 짜가며 가보겠습니다. 이제 7.4km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더 뗄 겁니다. 기름을 더 짜고 고속도로 올리면 쥐어짜고 2시까지 도착해서 최고의 연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고속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제천에서 다시 출발해서 여기 잠깐 중간 확인지점 다가갑니다. 여기 중간에 다시 금왕역에서 들어가서 확인을 받고 스티커 하나 붙이고 그러고 출발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 두 개 붙어있죠. 하나만 더 붙이면 임무는 다 끝난 겁니다. 여기서 붙이고 서평택 출고장까지 가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연비가 얼마가 나왔냐 그걸로 따져서 이제 순위를 매기겠죠.
딱 중간 좀 잠깐 들렸다 들어오겠습니다. 네, 초콜릿 주지마. 네, 초콜릿 못 먹어요. 네. 냄비 확인할게요. 수고하십시오. 안전운전하세요. 네. 도착하니까 음료수 초콜릿 줍니다. 근데 저는 초콜릿을 받은 거를 아직 안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중간 이제 거쳐가는 것을 이제 다 했고요. 이제 저는 평택 출고장까지 안전하게 기름 꽉 짜면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솔직히 쟁쟁합니다. 여기 뭐 볼보에 진짜 연비라면은 이거인 사람들이 다 나온다기 때문에 제가 뭐 입상할 거라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순위에 못 들어도 아쉬워하거나 실망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도 한번 최고의 연비를 뽑아서 일단 제가 이 차가 연비가 얼마가 나오냐 그걸 한번 테스트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착해서 연비 한번 찍어서 제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안전하게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볼보 2019 연비왕 대회 얼추 끝나갑니다. 지금 이제 11km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서평택 IC 나옵니다. 제가 서평택 IC로 나가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변수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신호가 워낙 많고 신호주기를 잘 봐야 되는데 신호주기 잘못 봐버리면 여기서 연비 다 까먹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는 지금 현재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제 결과에 만족을 할 거고요. 일단은 뭐 몇 등이 되든 입상을 하든 못하든 저는 끝까지 만족을 할 겁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 근데요, 진짜 솔직히 이렇게 연비 짜고 갔다 오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지금 제가 실연비 트립에 찍히는 연비가 7.9가 찍히는데요. 아, 8km를 못 찍었어요. 이게 참 아쉽습니다. 8km를 저는 예상으로 잡고 했는데 8km가 안 나오네요. 그래도 뭐 도착하면 1시간 이내로 승부가 납니다. 컴퓨터로 찍어보면 승부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건 도착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국도를 타야 되기 때문에 영상은 그대로 나갑니다. 하지만 말은 될 수 있으면 아낄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여기 서평택 IC, 지금 서평택 IC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달리고 있는 차는 저 아는 형님인데, 제비뽑기로 저 형님이 7번, 제가 8번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앞뒤로 3분 차이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뭐 이제 서평택 IC 나가니까 지금부터 이제 국도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볼보 센터, 볼보 센터까지 제가 잘 가보겠습니다. 걸려보네요 여기서. 8km 나왔습니다. 8km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면 됐습니다. 제 목표 연비 8km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신호 근처에 왔을 때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 앞에 신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천천히 갑니다. 혹여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제 차로 인해서 속도가 많이 안 나고 불편을 겪으신 분들 계시면 정말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연비대회라고 이제 출전을 한 건데, 연비대회라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 했지만 조금은 방해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3km 전방에
아, 떨립니다. 제가 얼마나 나왔을지. 아, 무지하게 떨립니다. 지금 이제 3km 남은 상황이고요. 너무 떨립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긴장이 조금 풀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좀 맥이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싹바싹 너무 마르네요. 아, 신호 걸렸네요. 잘못 만들었네. 여기 전에 천천히 왔어야 되는데.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2km 남았습니다. 저 앞에 목적지가 보입니다. 정말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고객님은 트로피와 함께 제주도를 두 분이서 왕복 여행하실 수 있는 정도의 100만원짜리 여행 상품권, 준우승은 트로피와 함께 200만원 상당의 동남아 여행 상품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승하신 고객님은 트로피와 함께 카메라 보니까 또 400만원 상당의 호주 여행 상품권 이렇게 증정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아쉽게 입상에 들지 못하신 고객님들께도 50만원 상당의 저희 주유 상품권하고, 그 다음 여기 엔진오일 보기 좋으라고 놓은 게 아니라 이거 두 박스씩 다 가져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터 부문 시상을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입상부터 시상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입상하신 분께는 트로피와 함께 100만원 상당의 제주도 여행 상품권이 부상으로 증정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입상 발표하겠습니다. 입상은 주행거리 연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주행거리 313km. 이게 차량에 따라서 약간씩 편차가 있으시더라고요. 313km 주행하셨고요. 8.5km를 와. 기록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핸디가 적용됐습니다. 어제하고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핸디 적용을 받으셔서 7.83으로 환산 점수 나온 제천에서 오신 박준영 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사장님 트로피 전달해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이어서 트랙터 준우승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준우승 하신 고객님께는 트로피와 함께 200만원 상당의 동남아 여행 상품권이 전달되겠습니다. 두 번째 준우승 하신 분 주행거리는 1% 미만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총 310km 주행하신 걸로 나왔고요. 평균 연비 7.9km. 환산 점수랑은 사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7.9km 근소한 차이로 한창한 고객님 카메라 앞으로 나오세요. 부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시상은 트로피는 김영대사님께서 전달해 주시고요. 이어서 국토사업본부 김현수 상무께서는 다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시상모드를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시상보드, 준우승 시상보드 저 앞쪽에 지금 나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 연속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좀 당황하고 계십니다. 준우승 시상보드를 전달해드리고요. 사진 제도직가야지. 보드와 함께 일로 가운데 우리 김상무님 별로 안 찍어본 것 같아. 종종 받아보시면 조금 더 익숙해지시는데 오래간만에 상을 받으시다 보니까 가운데 서시면 됩니다. 네, 서시고요. 살짝 웃으시면서 앞에 카메라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환하게 웃겠습니다. 앞에 한 번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것 같으니까요. 하나씩 조금씩 짐 챙기실 거 챙기시고요. 입상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저희 또 바이킹 뉴스 인터뷰도 좀 하시고 사진을 조금 더 찍으셔야 돼서 우선 좀 시간은 조금 더 걸리실 것 같습니다. 아, 2등 했습니다. 2등. 제가 이런 날도 당했습니다. 자, 2등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제가 2등까지 할 수 있었고, 이게 동남아 여행권인데 저희 가족하고 한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제 갈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제 좀 되게 노심초사하고 했는데 그래도 준우승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